미스터 스미스 talked about some good books in class. 미스터 스미스는 수업 시간에 어떤 좋은 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자, Do you remember the Great Wall? 자, 여러분은 만리장성을 기억하나요? Sure, 물론이죠. He said it was about the ancient wall in China. 그는 말했다.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지? 자, 그것은 중국에 있었던 고대의 성벽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어. 상대방에게 기억이나 망각 여부를 물을 때는 뭐 Do you remember?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또는 Don't you remember?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Do you remember Sumi's schedule for the second day? 너는 기억하니? 둘째 날 수미의 일정을 No, I don't. 아니, 기억하지 못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다음에는 뭐 그냥 명사가 나왔잖아. 명사가 나왔는데 Do you remember 또는 Do you forget 이렇게 나왔을 때 다음엔 투부정사도 올수 있고 동명사도 올수 있어. 이거는 미래에 뭐뭐 할 거를 기억하니? 이거는 과거에 뭐뭐 했던 걸 기억하니? 이렇게 말했지. 즉 이거는 아직 안한 것을 기억하고 있냐를 물어본 거고, 이거는 한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써. 기억나? 네, 다 쓰면 됐잖아. Remember, forget. 자, 기억이나 망각력으로 묻는 질문을 답할 때는 yes 또는 yes, I do, yes, I can. So, yes, I remember it well. 나 그거 잘 기억해. Sure, 물론이죠. Of course, 물론이죠. 부정일 때는 no, I don't, no, I can't. No, I forget it. 아니, 그거 잊어버렸어. 자, do you remember? 자, 이거 봐봐. 이제 투부정사, 동명사. 이건 무조건 해석해봐야 돼. 상황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거든. 자, 너는 기억하냐? 자, 네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어렸을 때 나를 만난 것을. 근데 여기서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로 써줘야지 맞네. 네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나를 만났던 것을. 만났던 것, 한 것을 기억하냐라고 묻는 거니까 과거에 뭔가 했던 걸 기억하냐 이 말이지. 동명사가 나와야 돼. 자, sure 물론이야. We were so kind to me. 아, you were so kind to me. 넌 나에게 굉장히 친절했어. 확실히 이거 뭐가 맞아? 틀렸어. 의도 표현하기. I heard you are going to England. 나는 들었다. 접속사 대 생략돼 있네. 네가 영국에 갈 거라고 들었다.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in mind? 마음속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니? I'm planning to see Stonehenge. 나는 Stonehenge를 볼 계획이야. 이런 뜻이.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봐봐. 이 be going to go, 얘도 be going to지. 근데 이건 서로 지금 틀린 거야.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we라고 똑같은 거야. be planning to,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고 있잖아. 근데 얘는 아,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지. 뭐가 나오고 있어? 장소가 나오고 있잖아. 얘는 이렇게 끝내야 돼. 그래서 얘는 진행형으로 쓰입니다.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이면 미래를 나타낸다고 하죠. 상대방에게 계획이나 의도를 물을 때 What are you going to do? 뭐할 거니? What are you planning to do? 자, going 대신 planning 써도 돼. So, what's your plan for? 너의 계획은 뭐니? 자,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너는 어떤 특별한 계획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in mind? 뭐, 어떤 특별한 계획을 마음속에 두고 있니? 염두에 두고 있니? 이런 뜻이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자, 이거는 be going to 동사 원형의 표현이어야 된다는 거지. 너 이번 주말에 뭐할 계정이니? 또는 What are you planning to 동사 원형의 개념으로 나와야 되겠지? 이번 주말에 뭐할 계획이니? 자, 뭐 나는 뭐뭐 할 계획이다 할때 I am planning to 이때는 동사 원형 나와야 돼. 문법적으로 I am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고 My plan is 하다음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야 돼. 이거는 나의 계획은 뭐뭐 하는 것이다. 보어로 쓰인 거잖아. I intend to 뭐뭐 할 계획이다. 작정이다. 의도이다 할 때. intend to 써. 특별한 계획이 없을 땐 nothing special. I don't have any special plans. Not much. 이렇게 하면 되지. 알겠죠? 그래서 잘했는데,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냐, 장소가 나오냐는 완전 틀려. 오케이,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은 이거 미라고 똑같은 개념이지. 이건 어떻게 끊어야 돼? 이렇게 끊어야 돼. 이렇게. 이게 진행형으로 쓰인 거고, 이건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로
가고 있다, 갈 예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